알파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방금 전에 리포트 보면서 좀 헉 했는데 네 번째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그룹 계열사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제 주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전날 이제 장 전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도 더 좋게 나왔거든요. 매출액은 이제 6.9조 거의 7조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은 7천억 이상을 달성을 하면서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이제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오랜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LCD와 이제 OLED 패널 판가와 이제 출하량 모두 이제 증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IT 패널까지도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모든 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실적을 이제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도 살펴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략 고객향을 통한 이제 POLED 패널 공급과 그리고 OLED TV 채널 사업부의 이제 손익이 2분기보다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나왔는데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약 10% 정도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는 이제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좀 보고 내년까지도 본다면은 현재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공장이 이제 광저우에 있죠. 근데 광저우에서 이제 OLED 생산 능력을 이제 현재보다 약 50% 정도 이제 증가시킬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OLED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총 바탕으로 해서 2013년 이후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오늘 한 해입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 21,500원에서 21,000원까지에서 좀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제 15,000원대부터 23,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최근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오르락내락 하고 있죠. 근데 이제 3분기나 아니면 4분기의 실적까지도 예상을 해봤을 때 충분히 52주 신고가까지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LG 디스플레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